예, 오늘 말씀 인생의 집짓기라고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을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먼저 그 유명한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약간 그 문체에서 여러분 어떤 연상이 드세요? 약간 전도서 분위기, 그렇죠? 예, 전도서. 전도서는 누가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나요?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잠언과 전도서의 상당 부분이 솔로몬의 영향에 있는 것으로 누구보다도 가장 화려한 왕으로 살고 또 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었고 관심이 많았던 그런 왕이죠. 불행히도 그의 왕으로서의 인생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삭과 같은 존재죠. 2세대입니다. 2세대가 갖는 항상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죠. 아브라함은 개척세대이고 그리고 이삭은 2세대입니다. 축복의 그늘 아래서라는 제목을 제가 이삭에 대한 그 인물 말씀에서 붙인 적이 있어요. 그가 축복의 주역으로 하나님과 씨름하여 섰던 게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장점은 큰 고생 없이 축복의 혜택을 누렸다는 거고요. 단점은 어려움을 잘 견뎌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니들은 고생 안 시키고, 고생을 안 시킨다는 말이 뭘까요? 결정권을 주지 않는다는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결정이란 인생의 이것이냐 저것이냐, 존재냐 비존재냐, 삶이냐 죽음이냐의 선택인 거예요. 결정이라는 것은요. 근데 그냥 탕수육이냐 팔보채냐 그런 건 결정이 아니에요. 그건 고민이지 갈등이지. 뭘 먹든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생에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선택 속에서는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진정한 축복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탕수육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팔보채. 제가 또 그걸 좋아하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죠? 뭐 스파게티냐 스테이크냐 결정하도록만 해주겠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건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만만하지 않아요.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의료보험증하고 그리고 좋은 대학 졸업증 가지고 있으면 니들한테는 큰 시련이 없을 거야.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전쟁의 위험이 없는 곳에서는 마음의 전쟁이 훨씬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잠재적으로 모두 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고 그리고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심약해졌습니다. 우리가 광야라고 말하는 것은요, 100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 믿고 살면서 겪었던 그런 것하고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 광야라고 말해요. 그 전에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 찬양하고 살았던 그게, 그렇다고 우리가 훨씬 더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인생의 전쟁은 층이 넓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고민 없이 살아도 되는 그런 삶을 물려주고 싶다. 그게 우리의 축복의 유산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됐어요,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그들 스스로 다시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세계관과 그리고 자기 선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눈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예수님 영접의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니들은 그럴 거 없어. 엄마 아빠가 헌금 다 했어. 니들은 그냥 예배당에 나가 있어주면 돼. 그러니까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대우하는지 그의 선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어쩔 수는 없네요. 예. 이삭은 아브라함의 축복의 훈짐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갈수록 어떻게 돼요? 영안이 흐려져요, 영안이. 그러다가 3세대 가니까 원위치 되잖아요. 예? 야곱은 원위치예요. 이삭에게 뭘 받았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는 상속싸움 하게 되는 거죠. 상속싸움. 부잣집 3대째 상속싸움 하듯이 상속싸움 하고 뭐 상속할 게 뭐가 대단히 있었겠다고. 그죠? 근데 야곱과 에서가 뭐 상속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많이 남아서 상속이 아니야. 많든 적든지 자기 몫이 뭐냐 거기에서 예, 서로 이전 투구가 생기는 거죠. 야곱은 원위치 됐어요. 모든 게 다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익이 있어요. 다시 개척자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신앙 3대, 뭐 남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남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예배당에서 계속 자란 것 같은데 뭐 아무것도 없는,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야곱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거칠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유랑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지만 유익이 있잖아요. 네. 야곱은 말년으로 갈수록 영안이 밝아집니다. 개척자 세대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결산할 게 있고 열매 맺을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뤄낼 게 있는 거예요. 이뤄낼 게. 근데 훈짐에 사는 사람은 이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룰 게 없어요. 그냥 예. 아버지 망신만 안 시키고 살면 되겠다. 뭐 그 정도예요. 뭐 심약한 거예요. 기대에 못 미치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늘 어려움을 주는 딸. 아니,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잖아요. 솔로몬도 그런 점에서는 많이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그는 지혜의 왕이 되죠. 그래서 그런 업적을 남기기는 하지만 그러나 삶에 있어서 예,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치열함이 없었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예, 그 바이오그래피적으로 볼 때는 전기적으로 볼 때는 예, 왕으로서의 면모가 훨씬 더 강하죠. 예. 다윗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예. 그런 인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어디로 갈수록 안 좋아진다고요? 말년으로 갈수록. 예. 나이가 들어가고 말년으로 갈수록 영안이 흐려지고 목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리셋을 시켜줘야 돼요. 리셋을. 그죠?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가 너한테는 부동산이 있어. 예. 그때부터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예.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뭐 덜어는 하기도 하죠. 예. 공부를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DNA가 좋아서 그냥 놀아도 공부가 돼. 또 부모가 뭐 다 공부를 시켜줘. 미국으로 유학 보내가지고도 방학 때 한국으로 불러서 과외시켜줘. 그죠? 다음 학기 커리큘럼 짜가지고 쪽집게 선생님 붙여줘요.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기는 하죠. 예. 그러나 인생관, 가치관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조그만
실현에도 못 이기고 중독성에 빠져요. 인간관계가 문란해. 삶에 대한 태도가 바르지 않아. 에이, 목사님 다 그렇잖아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사회주의자예요? 뭐 잘 살고 성공하는데 무슨 뭐 억하신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요. 저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빼고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그중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 문제가 뭐냐? 그거는 뭐냐면 근본적인 결정적인 선택권이 그에게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편에 서려는 자기의 자발적인 선택이 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과 진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을 꺾고 선택하는 그 선택의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바람 따라 물결 따라 대충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아닌데요.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교회에서 저는 그냥 묻어서 가고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과 결단이 중요해요. 적용과 결단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결단이 중요해요. 우리 순장님이 결단해 주신 걸로 내가 묻어가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죠. 순장님이 대신 결단해 주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허당이에요, 허당. 허당. 부모님 독일 방문할 때만 예배당 나와요. 우리 아들 신앙생활 잘해요?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죄송합니다. 허당이에요. 어머니 신앙농사 잘못 지셨어요.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유익은 있어요. 본인이 바로 서 있다면 부모가 새벽 기도해 하는 거, 중보기도 하는 거, 그게 다 유익이에요. 근데 본인이 뭐라고요? 허당. 본인이 허당인데 과실나무가 이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농부가 와서 지난주에 김농부가 얘기한 대로 영양주사 주고 물주머니 차고 한들 무슨 소용이냐고요. 우리 정원에, 교회 정원에 죽어버린 나무들 물주머니를 성전관리위원회에서 여름 내 채웠거든요. 근데 뭐예요? 허사예요. 허사.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영양주사 주고 물 주고 비료 주고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예,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일대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 훈집에 신앙생활하는 거 없어요. 이대란 없다고요. 언제나 일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제 아들도 마찬가지니까 사돈 낱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큐티 대신 해줄 수 없고요. 그리고 정결한 삶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엄정하게 서야 될 거예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 일에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 자녀는 이만큼 안 봐주세요? 사고방식을 바꾸세요. 그럴수록 우리 자녀에게는 리셋시켜주세요. 하나님 리셋시켜주세요. 여러분이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 만나고 눈물 콧물 하나님 앞에 쏟았으면 왜 자녀 청소년은 그냥 넘어가요? 왜? 피아노 배우고 플루트 배우고 첼로 배우고 그리고 학교 열심히 하고 야 어학 열심히 해라. 기도는 엄마가 해줄게. 틀렸어요, 여러분. 틀렸습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자녀의 믿음에 대해서 부모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인생이죠. 그 아이들이 다시 또 믿음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많은 대적자를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 앞에 응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될 줄을 믿고 우리가 눈물로 또 기도하고 중보하고 잘 안내하고 여러분 깨질 질그릇처럼 잘 다뤄야 될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하고 그리고 교회생활에서 이렇게 지친 듯한 모습, 그런 모습은 자녀들에게 덕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에 부모가 신앙생활에서 행복하지 못한 모습은 자녀들에게 다른 이유를 줄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 인생에 중요한 우리가 디딤돌이 되는 거, 버팀목이 되는 거, 좋은 가이드와 이정표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일보다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 원리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의 헛된 성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생에서의 복된 성공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큰 것은 뭘까요? 애를 쓰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고 어릴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10여 년이 지난 이후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다시 아이들도 낳고 그래서 베이비부머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부머 시대가 나고요. 그리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확성기의 노래를 아침마다 틀면서 부지런하게 일하자, 부지런하게 일하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일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해야지. 한 시간만 더 해야지. 그러나 이것이 헛된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헛된 성공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세 번 이사. 아니, 맹자의 어머니가 문제가 아니야. 우린 다섯 번이라도 이사고. 그 다음에 기러기 가족, 무슨 가족이라도 괜찮아.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그러나 그것이 헛된 수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집은 그리스도의 집이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도록 하시지 않는다면 미안합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또 지키지 아니하신다면 옛날 성들은 파수꾼들을 다 세워놓잖아요. 적이 어디서 올지 몰라요. 사방팔방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의 사방에다가 파수꾼을 세워놓고 도랑을 파고 그리고 역청으로 준비를 해놓고 포를 갖다 놓고 그런 거예요. 나 라인강변의 성들을 보세요. 옛날에 세금을 받고 또 자기의 영토를 관리하는데 그냥 수틀리면 누가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분깃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눈을 부릅뜨고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허사로다. 전도서와 같은 그런 탄식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구나. 인생 한때 잘 나갔어요. 경력 열심히 쌓고 스펙 쌓고 그리고 최고라는 소리 듣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뭡니까? 세월이 갈수록 내가 성공한다는 것은 이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성공한다는 거죠. 그죠? 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든 아니든 내가 성공한다는 것은 이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의 떡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몫이, 많은 손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구 하나가 잘못하면요,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갔는데 어느 순간에 내 책상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울분과 분노와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남는 인생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많이 보았습니다.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마친 사람들, 그분들이 은퇴하고 그분들만 모여서 사무실을 낸 빌딩들, 그 얘기들도 한국에서도 가서 들었어요. 그들이 다시 명함을 파고 과거에 화려했던 그 경영자와 세일즈맨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를 다시 권터죽네. 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내 능력에, 내 스펙에, 내 경험에. 근데 그 중에서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래요. 먹고는 사니까 그냥 사무실 유지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도서관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도봉산이나 북한산에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데, 인생은 길고 그 안에서도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나폴레옹이 귀향 가는 곳마다, 그가 귀향 갔던 곳은 지금 다 관광지로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곳으로만 귀향을 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의 과거의 미련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게 행복하지 않는 거죠. 예. 세인트 헬레나에서 커피 먹으면서 나폴레옹이 행복하겠어요? 아니. 베르사유를 뺏어다가 자기 발밑에다가 놔도 지금 직성이 안 풀려. 화가 안 풀려. 그런데 커피 마시면서 살라고 5년밖에 못 살았어요. 화병에 죽은 거예요. 인생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버려. 그러다가 갑자기 난치병 진단을 받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결산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된 성공이 아니라 복된 성공, 헛된 수고가 아니라 복된 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에게 실패하지 않는 삶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어느 한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소개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큰 이야기에 달려져 있지 않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도 이미 다 깨닫고 있는 걸 거예요. 그렇죠? 젊은 시절에, 또 한참 직장에서 여러 가지 포부가 있을 때에 그 나눴던 큰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네.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중에도 뭐 요즘 암은 일찍 발견하면 축복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일기가 돼서 이렇게 발견이 돼서 치료를 하면 뭐 대부분 완치를 하시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계신 분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데 얘기가 굉장히 작아져 있어요. 그건 의기소침해졌거나 기가 죽었거나 꼭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열쇠가 굉장히 작은 데 있다는 걸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집사님은 그 내외가 만나서 연애하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근데 제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벌써 몇 번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처음 하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근데 어쨌든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새삼 무엇이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가지고요 기도원에서 다시 만났어요. 그런 얘기.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런 거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게. 그렇죠? 예수님 아니라면, 우리가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인생이 상승기류를 타는 것 같이 가다가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올라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하고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도 없어요. 자녀와 인생의 문제에서 갑자기 벽에 부딪히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예.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우리에게는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고 우리가 맺는 열매는 실패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늘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허무하게, 우리를 헛되지 않게 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작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처럼 큰 네트워크 안에 나는 작은 퍼즐 조각이지만 그러나 그 큰 그림은 하나님이 관리하세요. 그래서 모두가 위너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위너가 되고요. 누가 잘 되면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모든 퍼즐 조각이 위너가 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름 없는 저자거리를 걸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면서도 그는 행복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 열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사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름 없는 변두리의 마지널 라이프를 살고 있는 저 변두리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 조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디선가 감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부심인가, 그런 거예요. 예. 복된 자부심인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는 있지만 예. 어제도 조금 멀리 이사를 간 예. 가정 두 집을 한꺼번에 예. 신방을 했는데 교회에서 좀 이제 집이 멀어져 있으니까 마음과 신앙도 멀어지지 말라고, 우리 교회 나 아니어도 뭐 사람도 많고 나 아니어도 성교 사람도 많고 그거 빼앗긴 마음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죠?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한 한 자리 한 자리 다 마련해 놓으시잖아요. 큰 퍼즐 조각에 내 자리는 누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고유 번호가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중심부예요. 중심부예요. 내가 무슨 안내사역을 하든 아니면 나는 예배에서 중보사역을 뭘 하든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자리에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에서 멀어지지 말라고요. 예, 이것이 대적의 괴계죠. 하나님 앞에 더 언짢하게 서라. 제가 그렇게 권면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포도나무 가지로 살면서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 가을이에요. 낙엽이 떨어져요. 언제 또 열매를 맺을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고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하세요. 제가 젊을 때는 설교를 듣고 또 예수 믿고 살면서도 나이가 들고 인생 마지막에 여러 가지 말씀과는 다른 결과들이 생기면 어떡할까? 예수 잘 믿고 헌신하고 그런데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는 사람들이 생기면 어떡할까? 그런 게 마음속으로 가끔씩 은밀한 불안으로 다가왔어요. 아주 세상은 너무나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거 봤지만 나중에 잘못된 사람 너무 많아요. 저는 그 말이 사실이면 어떡할까? 근데 살아보니까 제가 보이는 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폴로 11호가 사실은 달에 착륙한 게 아니다. 그런 괴담과 같은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 마귀가 퍼뜨리는 헛소문 같은 거와 같은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시련은 있죠, 여러분. 그렇죠. 예. 농사 짓는데 가뭄 오죠. 태풍 오죠. 그러나 농사꾼이 추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추수는 가짜야.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농사꾼의 자질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볼 것입니다.
믿으면 영광을 볼 거예요. 인생 살아보니까 그게 분명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뿌린 사람이 거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거두지 못해요. 인생 살수록 그 확신이 더 분명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게 그거니까. 아하,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겠구나. 그 사람이 열매 맺어요. 우리는 그 공식대로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 예외 조항을 달려고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떡할 건데? 이건 저건 어떡할 건데? 어떡하긴 뭐가 어떡해?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실험, 복음의 실험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대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온전한 사귐을 통해서 주님 앞에 복된 성공, 복된 수고를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변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는 시련은요? 그렇습니다. 간증집입니다. 간증집이에요. 다윗이 광야를 다니던 이야기는 모두 다 시편이 됐고 그리고 복음의 부록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복음의 부록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 아닙니까? 어차피 질그릇처럼 깨어져 버렸을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인생 안에 복음을 담으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복음의 부록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아니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인생 한 모퉁이에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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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굳어진 얼굴로 뒤돌아서서 복음과 상관없이 무너진 인생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올릴 거예요. 무슨 순서대로? 먼저 믿은 순서대로. 그러니까 먼저 믿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모델된 각성을 더 하셔야 돼요. 예. 우리 교회는 1년만 지나면 올드 멤버가 되죠. 예. 세대가 빨리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에게는 뭘 해주죠? 주님의 나라가 달리고 있는데 뭘 해주기 전에 앞서서 달려야 돼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은 순서대로 늘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각성하세요. 옛사랑의 추억의 그림자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때는 예수님 지독하게 섬겼지 그런 얘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청소년 때 예수님 영접한 얘기만 계속 되풀이해서 할 수도 없어요. 청년 때는 내가 엄한 거 다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시련과 역경도 추수의 예, 그 아름다운 마지막 고비인 줄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어 있을 때에 자식들은 화살에 전통에 담긴 화살과 같고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쓰임받을 많은 잠재력들을 아직도 주셨고 우리는 써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과 비전으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도 남긴 것 없이 주님께서 관리하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꼬리표를 다 달아드려야 되겠어요. 이것은 주님의 영광,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셨어요. 뭔가 인생에서 마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관시키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래갖고 그 부모들이 가난하고 쪽박을 찼습니까? 아니면 손해보고 사기를 당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기당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기는 뭐예요? 축복에 대한 투자이죠. 자녀들이 우리 부모는 왜 저렇게 살까? 그런데 세상 살아보니까 어때요? 예, 눈 뜨고 있는데도 코베어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부모는 얼마나 신앙적으로 훌륭한 분들이었는가. 예. 가난한 중에도 주님과 주님의 영광과 주의 교회와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멀리 있는 선교사님이라면요 그냥 안주머니에서 가락지 빼가지고 주머니에다 넣어드리는 그런 분들이 선교한국을 이루어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야성은 어디로 가고 의심만 남아서 그런 깍쟁이 신자가 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대로 퍼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면서
헛되지 않은 수고, 헛되지 않은 성공을 하나님 앞에 이뤄내는 주님의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집을 잘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